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주로 애용하고 좋아하는 액세서리 쇼핑몰 또는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데일리로 자주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 쇼핑몰이나 브랜드, 스트릿하면서도 좀 화려한 액세서리가 많은 쇼핑몰 브랜드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호호! 저는 보통 액세서리는 온라인에서 주로 사는 편이고, 주로 볼 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인스타에서 먼저 들어가서 보면은 쇼핑몰이 어떤 무드가 있고 어떤 감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스타는 피드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데일리 컨셉인 액세서리 쇼핑몰 브랜드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데일리 컨셉 쇼핑몰은 앙데뷰예요. 앙데뷰는 저번 영상 액세서리에서도 제가 구매했던 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심플하면서 데일리 컨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많아요. 여기는 저는 목걸이가 특히 좀 예쁘고, 요새 보면은 요런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진주 아이템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담수 진주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죠. 그럼 요 정도로 인스타는 살펴보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 볼까요? 메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요 점점점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어링이나 링 넥클리스는 뭐 이제 있고, 이렇게 14K 골드랑 92.5 실버 카테고리 두 가지로도 나눠져 있어요. 저는 보통은 5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요. 원래는 반지가 사고 싶어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반지를 보다가도 목걸이를 보면 또 목걸이도 예쁘고, 그래서 목걸이 반지 다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 카테고리 들어오면 먼저 링 제품부터 보이네요. 링은 약간 실버링, 골드링. 이렇게 꼬임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이거는 뭐죠? 이거는 살짝 뭔가 요새 그 우레탄 폼 같은 느낌의 특이한 반지 같아요. 뭔가 멀리서 보면은 그냥 링 반지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은박지를 꾸겨놓은 듯한 링. 대체적으로 심플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데일리로 착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여기 양대뷰가 액세서리를 돋보이게 해주고 액세서리랑 조화롭게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해도 이런 넥라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긴 진주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도 뭔가 어색함 없이 되게 예뻐요. 반지도 여기는 일단 조화가 완전 심플한 제품, 아니면 포인트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볼 수 있어요. 앙데뷰는 컨셉은 데일리 심플 컨셉이고, 가격대는 2만원대에서 많게는 5만원? 거의 2-3만원대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템들 구성은 심플하게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아이템들, 포인트로 착용할 수 있는 거, 레이어링이랑 포인트랑 여러 개 조화롭게 있어서 한 번에 좀 구매하기 편한 쇼핑몰이에요. 두 번째 브랜드는 딥브로우 브랜드예요. 가면 이렇게 인스타가 있어요. 이 꽃사진 되게 예쁘네요. 그쵸? 되게 예쁘다. 좀 보다 보니까 목걸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니셜 목걸이를 할 수가 있어서 본인 이제 이름에 들어가는 KA 이렇게 하나씩 목걸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본인 이니셜이니까 또 애정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진주가 되게 많나봐요. 진주가 엄청 많네요.
딱 피드로 봤을 때는 목걸이가 많은 것 같고 목걸이랑 진주, 이니셜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메인에서부터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심플하면서 펜던트가 중간중간 달려있는 목걸이네요. 아래에는 이니셜, 이니셜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 이니셜이 있으면 요거 맞춰서 구매해 주시면 돼요. 진주도 되게 세트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세트로 구매하면 좀 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 되게 짧네요. 이래서 아이템들은 좀 착용샷, 목걸이 같은 경우는 착용샷이 있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길이나 레이어링 했을 때의 느낌이 그냥 아이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 그냥 봤어도 좀 짧았었구나. 어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니셜이 있고 중간에 이런 큐빅 같은 그런 펜던트 달려있고 그냥 진주만 있는 것도 예쁘긴 하지만 진주도 중간에 이런 펜던트가 들어가고 이니셜이 들어가니까 또 색다르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짧게 하는 게 훨씬 예쁘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 퍼스널 주얼리는 이니셜로 되어 있는 아이템들인데 나만의 이니셜을 넣으면 또 특별함도 있고 어 이거는 좀 다르게 아래 가운데는 하트인데 중간에 이런 이니셜 펜던트가 들어간 것도 예쁘다. 두 번째 딥브로 쇼핑몰은 컨셉은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고 여기는 심플한데 뭔가 펜던트나 뭐 이니셜이나 그런 걸로 좀 추가됨으로써 살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가격대는 여기도 2만원대부터 5만원, 6만원대까지 다양한데 주로 3만원대가 많았습니다. 구성은 카테고리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니셜 주얼리랑 진주 제품들 아예 따로 나눠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 위주로가 많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거스트 하모니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일단 사진들이 되게 감각적이에요. 그 모델분들과 이 어거스트 하모니 액세서리가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려요. 피드들은 모델들이 착용한 사진이나 화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딱 봐도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딱 모델이 착용한 모델 얼굴서부터 상반신 딱 나와 있어요. 메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여기서 반지나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다른 쇼핑몰에서 보지 못한 디자인들이 있어서 포인트로 하기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다 목걸이들이 존재감 있는 목걸이들. 약간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진짜 화려한 느낌이 드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주를 아예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약간 초커처럼 한 목걸이네요. 되게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심플한 아이템들도 많고 그 속에 특이한 디자인 목걸이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지 못한 목걸이인 것 같은데 근데 컬러를 다르게 해서 더 독특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컬러 아이템들로 해주면은 또 포인트하기 좋고 시원해 보이고 상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반지도 디자인들이 독특해요. 심플한 링들도 있는데 특이한 디자인에 가운데 진주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되게 특이하다. 어거스트 하모니는 컨셉은 화보나 사진들만 봤을 때 약간 에스닉한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대는 2만원대부터 10만원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이고 아이템 구성은 데일리도 포함이 되지만 독특한데 포인트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데일리 컨셉은 끝났고요. 스트릿 컨셉으로 구성된 쇼핑몰 브랜드들을 알아볼게요. 빈티지 헐리우드 브랜드예요. 여기는 딱 피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셀럽도 많이 끼고 연예인들도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여기 좋아하는 게 제품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뭔가 뻔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낀 거 보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아이템을 볼게요. 첫 번째 메인에는 이런 2020 컬렉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샵에서는 여기도 카테고리가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세트 카테고리는 이제 같이 레이어링 했을 때 예쁜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패턴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비즈 제품인데 컬러가 다양하게 조화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목걸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코가 착용한 이 비즈 목걸이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땐 너무 화려하지 않나. 근데 착용하니까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같이 착용하기 좋고 톡톡톡 튀는 상큼함이 있는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2020 홀리데이. 여기는 헤어밴드. 헤어밴드도 따로 있고 귀걸이랑 팔찌도 있고요. 이거 귀엽죠? 이거 좀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따로 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눈사람 얼굴이랑 눈사람 반추. 진주로 이렇게 눈사람 만들 생각을 한 게 정말 위트 있고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여름에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겨울에 검은색 모플라티 입고 이런 특이한 귀걸이 해주면 귀걸이 시선이 갈 것 같습니다. 디즈 할리우드는 컨셉은 독특함, 디자인이 특이함이 있어요.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했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평소 쇼핑몰에서 보지 못한 디자인이나 아이템을 여기 빈티지 할리우드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로키 브랜드입니다. 여기 체로키는 독특한 반지 모양이나 목걸이의 펜던트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보시면 이런 반지도 되게 특이해요. 펜던트도 이런 타원형의 와인 두 잔, 초. 반지가 약간 갑옷 같은 느낌의 반지거든요. 체인이 차라리 떨어진 것도 특이해서 데일리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화려한 느낌이 들죠.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는 심플하게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카테고리도 완전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핑거 반지 먼저 볼게요. 아까 본 제품이고 반지가 되게 모양이 특이하죠? 뭔가 어디에서 보지 못한 반지예요. 한번 좀 눈여겨봤었던 반지인데 벨트 모양으로 된 반지예요. 하트 모양인데 벨트로 되어 있어요. 되게 반지가 특이하죠? 목걸이는 펜던트가 정말 특이해요. 아까 본 와인 이런 펜던트랑 이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단독으로 해주거나 진짜 라인 얇은 줄로 한번 같이 두 개 매치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체로키는 아이템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그 아이템이 다 하나하나 체로키만의 디자인, 득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3만원에서 7만원, 8만원까지인데 목걸이는 거의 6, 7만원대였습니다. 실버 제품들로 아이템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펜던트가 독특한 모양이 있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반지를 원한다 하시면 체로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텔 주얼리입니다. 여기 컨셉이 참 확실해요. 딱 피드를 보시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아이템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진만 봐도 약간 홍콩 느낌이 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약간 화양연화? 홍콩 영화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인에는 이제 화보랑 아이템 사진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가서 여기는 카테고리가 시즌별로 나눠져 있네요. 최근에 나온 2021년 시즌 아이템을 봐볼게요. 이런 네모 라인에 꽃무늬가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고. 아, 여기는 이런 가방도 있어요. 미니백이 이렇게. 아, 숄더로도 체인이 있어서. 아, 이거 심플한데 되게 예쁘다. 팔찌. 일단 하나만 해줘도 예쁠 것 같아. 여러 가지 안 하고. 19년 시즌까지 한번 봐볼까요? 목걸이 딱 이렇게 있고, 귀걸이랑 세트로. 우와, 이거 진짜 엄청 크다. 진짜 나비 같아. 이건 좀 진짜 나비 같아서 패스할게요. 모멘트의 주얼리 컨셉은 딱 홍콩 화양 연화가 떠오르는 이런 컨셉인 브랜드예요. 가격대는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목걸이랑 반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는 가방이나 거울 이런 것도 모멘트 주얼리 무드에 맞는 아이템들도 있었고, 숫자로 이루어진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나눠서 여러분들께 추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